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오늘은 장볼때가 다 돼가서 냉장고에 뭐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콩나물국 좀 끓이고 콩나물 조금 무치고 호박전 그 정도 해서 있는 거하고 그냥 먹겠습니다. 콩나물을 끓이다가 콩나물이 익으면 건져내서 일부는 무치고 나머지는 국으로 끓이려고요. 호박을 채쳐서 얼려뒀던 건데요. 이렇게 호박을 얼려뒀다가 전을 부치면 따로 물을 넣지 않아도 밀가루를 조금만 사용해서 전을 부칠 수 있으니까 호박 쌀때몇개 쟁이세요. 부드러운 전을 원하시면 계란을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혹시 좀더 바삭한 느낌을 원하시면 계란은 빼주세요. 밀가루를 하나, 둘, 밀가루가 얼마 안 들어가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참기름을 한 방울 넣으셔도 맛있어요. 저는 그냥 밀가루로 하니까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부침가루 쓰시는 분들은 따로 안 넣으셔도 되겠죠? 다른 거 하고 있는 동안 콩나물이 끓어서 다 익었네요. 무쳐 먹을 것만 일부 건질게요. 오늘은 김치 넣고 좀 칼칼하게 국을 끓일 거라서 콩나물 조금만 남길게요.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김치를 넣어주시는데 국물도 좀 같이 넣어줄게요. 좀더 맛을 내기 위해서 저는 제가 만든 천연 조미료를 넣었는데 천연 조미료가 없으신 분은 멸치 육수를 내시거나 뭐 다시땡 같은 거를 조금 사용해 주세요. 저희 집 조미료 떨어지면 우리 같이 천연 조미료도 한번 만들어 봐요. 두부도 썰어서 좀 넣어줄게요. 크지 않게 썰어주세요. 칼칼하게 청양고추도 좀 썰어서 넣고 파도 좀 넣어줄게요. 좀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각자 입맛에 맞춰서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아까 건져놓은 콩나물을 무쳐줄 건데요. 저는 콩나물에 제가 만들어 놓은 맛소금과 깨와 참기름만 넣고 무친답니다. 나중에 천연 조미료 만들게 되면 같이 맛소금도 만들어 봐요. 이것만 있으면 나물 무치는 거 정말 쉽거든요. 양념을 대충 한번 했는데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을까요? 호박전은 먹기 전에 따끈하게 부칠게요. 반찬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한번 차려볼게요.